지난 11주간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JTBC 금토 드라마 스카이 캐슬. 극본 윤한미, 연출 조현탁. 제작 HB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하우스. 2대 단원이 막을 내렸다.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23.8%, 수도권 24.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경신과 함께 완벽한 해피엔딩을 장식했다. 닐슨 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지난 1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캐슬 가족들 모두 어긋난 욕망을 내려놓았다. 강준상, 정준호분, 의주남대 교수 퇴직으로 캐슬을 떠나게 된 한서진, 염정아분, 의가족은 그동안 저지른 행동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수임, 이태란분, 은소설 안녕, 스카이 캐슬을 출간했고, 차민혁, 김병철분, 의반성으로 집으로 돌아온 노승계, 윤세아분, 와 아이들은 드디어 피라미드를 버리게 됐다. 진진희, 오나라분, 가족 역시 여전히 평범하고 단란한 가운데 김주영, 김서형분, 과조선생, 이현진분, 은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주영은 K, 조민여분을 돌봐주는 수임 덕분에 고마움과 죄책감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캐슬 가족들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지만 입시 코디네이터 주영이 모습이 재등장하며 스카이 캐슬 가운데 맨을 장식했다. 이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스카이 캐슬이 남긴 것을 짚어봤다. 배우들의 재발견인 생캐릭터 경신 방송 전부터 연기 구멍 없는 배우 라인업으로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스카이 캐슬, 기대능 역시나로 증명되었다. 상위 0.1% 연기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던 염정아, 이태란, 윤세아, 오나라와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낯선 악역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탄생시킨 김서형은 안방극장의 스카이 캐슬 신드롬을 일으킨 1등 공신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연기력과 대체 불가 캐릭터 소화력을 증명한 정준호, 최원영, 김병철, 조재윤을 비롯해 탄탄한 연기력으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신예들까지 극을 빈틈없이 꽉 채웠다. 다양한 인간 군상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조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스카이 캐슬, 이 모든 배우들은 각자의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 비지상파 채널의 새로운 역사 스카이 캐슬은 첫 방송 이후 매 순간 새로운 역사를 썼다. 끝없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매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던 시청률은 지난 18회에서 전국 22.3%, 수도권 24.5%로 비지상파 드라마 최정상을 차지했다. 그 이후로도 시청률 상승세는 이어졌으며 대종해 전국 23.8%, 수도권 24.4%로 지난 11주간 여정을 아름답게 끝마쳤다. 유현미 작가의 존존하고 흡입력 높은 대본과 조현탁 감독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배우들을 차원이라면 시청률뿐만 아니라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월 내 주차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 7주 연속 화제성 1위를 지켜내며 어딜 가도 스카이 캐슬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심을 묻는 드라마 박영재, 송건희분, 가족의 파멸로 충격적인 전개를 시작한 스카이 캐슬 강에서 김혜윤분의 서울의 대합격을 위해 김주영, 김서형분의 손을 잡고 똑같은 길로 향하던 서진은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사활 올린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영이 악행을 멈추게 했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웃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입시의 혈안이 되어 있던 캐슬 가족들은 이제 이 엄마들 천 연기면 무리네 라는 말을 듣는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해피엔딩이었다. 교육이란 소재를 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진심을 계속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조현탁 감독의 메시지처럼 스카이 캐슬은 치열한 입시 경쟁이 여전한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는 작품으로 남게 됐다.